컴퓨터를 이제 키면은 이 C 드라이버 있어가지고 C 드라이브의 용량을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용량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유휴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를 이렇게 이쪽 열기가 빠져나가는 이런 환기 쪽인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볼트를 풀어줍니다. 뒤에 보면 볼트가 이런, 요런 볼트가 두 개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풀어주고, 다음에 이제 커버를 이렇게 벗기면, PC 이제, 내부가 보입니다. 내부를 상세히 보면, 요렇게 지금 안에 하나의 예비를 할 수 있는 요 PC는 이제 케이블선이 메인보드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도 지금 요런 케이블선이 하나 있어서, 여기 보면은 요 PC의 경우는 지금 이 예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 PC인 경우는 지금 일반 요런 하드 디스크 요런 스타일이 아니라 SSD 스타일로, SSD 스타일로 이렇게 작으면서 고용량인 그런 하드 디스크를 설치되는 PC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지금 하드 디스크를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요 공간입니다. 요 공간이라서 요 공간에 이제 그 파워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파워를 이제 요런 파워가 보면 요런 파워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파워가 요런 스타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파워가 있는 거는 이 하드디스크가 스타일이 케이블을 연결하는 그 자체가 케이블도 하드도 파워도 있고, 파워 연결하는 점도 있고, 또 다른 거는 보면은 요런 식도 있습니다. 요런 식도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오른쪽이 파워 연결하는 거고, 여기 이제 메인보드에서 연결하는 케이블 연결선인데, 지금 여기 있는 스타일로 할 때는 이 케이블선이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나온 케이블선은 이 지금 160GB는 이 하드디스크 예비 부분에는 여기와 연결이 안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안 맞고, 지금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파워가 오른쪽에 끼고 요쪽이 커넥트 낄 수 있는 메인 보드에서 끼울 수 있는 요런 하드디스크가 요 타입의 이 커넥트 선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용량을 키울 때 예비 하드 디스크에 파워하고 케이블이 연결하는 요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연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런 예비 하드 디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요 컴퓨터에 연결하는 이 선에는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요건 다른 이제 뭐 이런 하드 디스크가 모델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이 컴퓨터에는 이제 장착을 하지 못하고 요 하드디스크 타입으로서 파워를 연결하고 이쪽에다 이제 메인보드에서 연결하는 케이블을 연결해서 용량을 키우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 PC에서 PC 하드디스크 어떤 타입에 연결한 타입에 따라서 요 커넥트 파워라든가 이렇게 요런 파워도 있고, 지금 같은 요런 파워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선별해 가지고 이제 용량을 키우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요 타입으로 지금 이 하드디스크를 연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파워인데, 파워를 요 잭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파워선을 이제 파워 케이블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 메인보드에서 나온 커넥터를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그 파워를 연결한 거고, 왼쪽이 이제 메인 보드에서 케이블을 하드디스크에 연결한 연결 작업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드디스크가 이제 구동이 되면 이 속에서 이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익혀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 잘 넣어가지고 이 케이스에다가 이제 넣어서 고정 작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선이 많다 보니까 케이블선이 이제 이 구동팬에 닿지 않고 작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하드 디스크를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고정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작업이 안 되면 이게 하드 디스크가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볼트로 꼭 체결을 해줘서 이 하드 디스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 케이스하고 이제 하드디스크 요 너트가 있기 때문에 그 홈판이나 나사를 이렇게 가지고 볼트를 꼭 채워서 이렇게 이제 고정 작업을 완전히 하고, 요 케이블들이 여기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야만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케이스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하드디스크 용량 키우는 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을 닫고 다시 이제 볼트를 채워서 케이스를 이제 커버를 씌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드디스크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예, 랜선이나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하드디스크 추가 용량이 설정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커졌으니까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 PC로 들어갑니다. 내 PC로 들어가서 원래 이제 그 C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C 드라이브만 시스템에 C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스템 C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요거 이제 드라이브 DVD 드라이브 우리가 프린터 DVD가 들어있던 얘기고 뭐 새 볼륨이 지금 이제 들어온 겁니다. 새 볼륨. 새 볼륨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새 볼륨의 용량이 지금 3.63 테라바이트 중 3.63 테라바이트 사용 가능. 그러니까 이게 4 테라바이트인데 1 테라바이트가 1000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4000 기가바이트가 지금 돼 있는데 이제 3630 기가바이트를 쓸 수 있다고 좀 이렇게 하드디스크 용량을 확장한 게 지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 C 드라이브에서 이제 용량이 부족할 때는 이쪽에 새 볼륨 이 하드 새로운 하드디스크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용량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고를 하면 이 C 드라이브의 용량이 부족한 부분을 아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휴 디스크, 하드 디스크가 있다면 고부론 디스크를 하나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이렇게 용량이 뭐 요즘 마이 용량 크게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뭐 1테라라든가 2테라인지 뭐 4테라 정도를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기존 컴퓨터에다가 C디스크, 하드디스크 말고 추가로 하나를 이렇게 간편하게 설치를 하시면
컴퓨터 한 대로서 많은 영상이나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새로운 하드디스크가 잘 가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볼륨에 가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폴더를 지정해가지고 폴더를 동영상 게시 원본이라는 폴더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동영상 게시 원본에 이 휴지통에 있는 요거를 한번 갖다가 버릴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5개 리드 전기선 콘센트 방수 처리 요 데이터를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지금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5개 리드 전기선 콘센트 방수 처리 방법 이쪽으로 해서 새로운 이 새 볼륨 2 하드디스크에 내용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휴지통에 있었기 때문에 복원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이제 내용이 나온 이렇게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원을 하겠다면 이제 바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작업이 돼서 이렇게 이 내용이 이 새로운 새 볼륨 2에 이렇게 저장이 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이렇게 기존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 용량을 키우는 방법을 시청자 여러분께 상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